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투바로티 김호중님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었죠. 우리 김호중님이 KBS ETV 사장님은 당나귀기에 먼저 출연할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정호영 셰프가 우리 김호중님이 리허설할 때 맛있는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찾아가는 모습이나 아니면 그렇게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을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네. 알아도 모른 척, 모르면 진짜 모른 척 하는 게 이 바닥 생리니까 그냥 여러분들 기분 좋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당나귀기, 김호중, 플라시도 도밍고 출연, 듀엣 공연 뒷모습 공개, 투바로티 김호중이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와 사장님 기는 당나귀에 출연합니다. 한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KBS ETV 사장님 기는 당나귀기에서 김호중과 플라시도 도밍고의 듀엣 공연 뒷모습을 단독으로 담아낼 예정입니다. 플라시도 도밍고는 오는 6월 26일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 극장에서 내한 공연을 진행합니다. 플라시도 도밍고의 초대를 받은 김호중은 이날 무대에 함께 올라 듀엣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플라시도 도밍고는 오는 24일 한국을 찾아 25일 콘서트 리허설을 진행하고 26일 콘서트 한국 관객과 만날 예정입니다. 사장님 기는 당나귀기를 통해 이 일정의 비하인드, 김호중과 플라시도 도밍고가 리허설을 하는 모습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페라의 황제로 불리는 세계적인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는 현재 워싱턴 오페라의 예술감독이자 로스앤젤레스 오페라의 창립자로 활동 중입니다. 최근 국방의 의무를 마친 김호중은 11일 2022 평화콘서트 무대에 올라 팬들과 만났습니다. 또 19일 드림콘서트 트롯 출연해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근데 놀라운 소식은요. 우리 지난 철원 평화콘서트 6월 11일 공연이 진행됐는데요. 티켓이 오픈이 되자마자 전석 매진입니다. 물론 무료이긴 했지만서도요,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진행되는 드림 콘서트 트롯, 이것도 바로 매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6월 26일 공연은요, 워낙 플라시도 도밍고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협원과 가격이 비쌉니다. VIP석이 무려 55만원입니다. 보통은 매진이 되지 않고 차분하게 알맞은 자리부터 나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날 우리 모든 아리스가 공연 티켓에 관심을 가지면서 무려 2분 만에 순삭, 2분 만에 모든 티켓이 매진했습니다. 자,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날 당일날 현장에서 선착순대로 2,000분에게 99,000원짜리 표를 판매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1일 매진! 김호중 만세! 6월 19일 매진! 투바로티 만세! 그리고 6월 26일 2분 만에 매진입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당나귀기,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날 우리 KBS ETV 연중 라이브에서 인사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수 김호중이 세계적인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와 한 무대에 섭니다. 네. 공연에 초대받은 그는 플라시도 도밍고와 함께 듀엣 무대를 꾸밀 예정인데요. 앞서 김호중은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최종 4위에 올라 주목받으며 트로트계 파바로티로 불리죠. This time we have Ho Yung Kim as a Korean guest. 오페라계의 슈퍼스타로 꼽히는 플라시도 도밍고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와 함께 세계 3대 테너로 꼽힙니다. 이번 플라시도 도밍고 내한 공연은 오는 26일 부산에서 진행됩니다.
perhaps an open door. 가수 김호중이 세계적인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와 한 무대에 섭니다. 네. 대한 공연에 초대받은 그는 플라시도 도밍고와 함께 듀엣 무대를 꾸밀 예정인데요. 앞서 김호중은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최종 4위에 올라 주목받으며 트로트계 파바로티로 불리죠. This time we have Ho Yung King as a Korean guest. 오페라계의 슈퍼스타로 꼽히는 플라시도 도밍고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와 함께 세계 3대 테너로 꼽힙니다. 이번 플라시도 도밍고 내한 공연은 오는 26일 부산에서 진행됩니다. 가수 김호중이 세계적인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와 한 무대에 섭니다. 네. 대한 공연에 초대받은 그는 플라시도 도밍고와 함께 듀엣 무대를 꾸밀 예정인데요. 앞서 김호중은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최종 4위에 올라 주목받으며 트로트계 파바로티로 불리죠. This time we have Ho Yung King as a Korean guest. 오페라계의 슈퍼스타로 꼽히는 플라시도 도밍고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와 함께 세계 3대 테너로 꼽힙니다. 이번 플라시도 도밍고 내한 공연은 오는 26일 부산에서 진행됩니다. 가수 김호중이 세계적인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와 한 무대에 섭니다. 네. 대한 공연에 초대받은 그는 플라시도 도밍고와 함께 듀엣 무대를 꾸밀 예정인데요. 앞서 김호중은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최종 4위에 올라 주목받으며 트로트계 파바로티로 불리죠. This time we have Ho Yung King as a Korean guest. 오페라계의 슈퍼스타로 꼽히는 플라시도 도밍고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와 함께 세계 3대 테너로 꼽힙니다. 이번 플라시도 도밍고 내한 공연은 오는 26일 부산에서 진행됩니다.